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금융투자의 박종대 수석 연구위원님과 함께 화장품 오늘 결론을 내겠습니다. 네. 더 이상은 이제 안 갑니다, 저희도. 화장품 얘기 지금 몇 번째 지금 하려다 못해 달래는. 화장품 두 번째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할 뻔하다가 못하고 못하고. 그렇지. 예. 자, 로레알과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LG 생활건강 네. 오늘 완전 정리 해주실 하나금융투자의 박종대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요즘 저 여의도에서 저 뭐 이렇게 박 위원님 그런 분들 많죠. 예, 예. 3% 잘 봤다고. 예. 예. 펀드 매니저들도 세미나 할 때면 3%에서 잘 보고 있다고. 아, 진짜요? 예, 인사들. 아,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한테 그러세요. 일일이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뭐 이렇게 만나실 필요 없다고. 3% TV 보시라고. 아, 진짜 많이 보더라고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제 완전 물류는 끝났고요. 예. 이번 시간에 이제, 로레알과 아모레퍼시픽. 혹시 그 시간 남으시면 그 한국콜마랑 뭐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약간 이제 관심이 좀 있습니다, 요즘에.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느 기업부터 가면 됩니까? 네, 지난 시간에 그 로레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 온라인화가 2010년 이후에 이제 가장 큰 소비 시장의 변화인데, 그 온라인화가 로레알한테는 이제 굉장히 큰 혜택으로 돌아왔다. 네. 예, 그래서 해외 진출할 때도 뭐 특별한 투자 비용이 없이 진출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온라인에서 제품이 팔리다 보니까는 마진도 굉장히 좋았다. 예. 예, 그러면서 성장성과 수익성이 좋아지게 되면서 로레알은 역대 최대 실적과 주가를 구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지 이제 하나의 도전이 이제 벤처 브랜드의 확대인데, 예. 뭐 워낙 유통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지다 보니까 통통 튀는 신규 브랜드들이 뭐 우후죽순 생겨났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을 로레알은 M&A를 통해서 또 흡수를 해서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따라가는 하나의 전략적 무기로 또 사용을 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로레알이 이제 최고의 그 주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그럼 아모레퍼시픽은 똑같은 화장품 사업을 구가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실적과 주가가 안 좋을까를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그 차이는 이제 채널 전략에 있습니다. 채널 전략이요. 채널 전략.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화장품 시장을 볼 때 항상 가장 근본적으로 뭐 한국콜마를 보든 코스맥스를 보든 뭐 ABCNC를 보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머릿속 깊숙이 가져가야 된 이제 기본적인 그 특징이 뭐냐 하게 되면, 예. 온라인 벤처 시대다. 예. 온라인 벤처 시대다라는 걸 항상 머릿속에 깊숙이 안고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화장품 투자할 때요? 예, 화장품 시장을 볼 때, 투자를 네. 할 때. 온라인은 그럼 뭐냐? 온라인은, 온라인화가 진행이 되면 어디가 제일 안 좋겠어요? 오프라인 매장. 그렇죠. 가진 업체들이 제일 안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을 가진 업체들이 다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고, 벤처 브랜드는 럭셔리를 타겟하지는 않습니다. 벤처 브랜드는 중저가를 타겟하죠. 그러니까 교집합을 해보게 되면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는 중저가 브랜드들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네. 구조적으로.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브랜드 시합 시장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엄청나게 그 역신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동네에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 무슨 리퍼블릭 이런 데도 그렇죠, 맞죠? 그렇죠. 예, 뭐 미샤, 뭐 더페이스 샤, 그 어떻게 뭐 없어졌어요? 예전에 예, 뭐 제가 아는 분도 뭐 한 10개씩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다 접었어요. 다 접었어. 장사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도 뭐 아리따움 이제 상당히 큰 폭으로 줄이겠다, 뭐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로레알은 이제 그런 특징을 생각을 해볼 때. 그 채널 측면에서 볼 때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치고 들어가는데, 로레알 같은 경우에는 에스트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채널을 직접 가지고 있지는 않죠. 다 얼타뷰티라든지 뭐 세포라든지 아니 왓슨스라든지 샤샤라든지 그런 그 유통 전문점들한테 제품을 셀인 매출을 일으키죠. 예. 예, 도매 매출을 일으킵니다. 직접 유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데미지를 받지를 않는데, 아모레퍼시픽은 한국의 화장품 업체들은 조금 다른 게 오프라인 매장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요. 브랜드 업체들이. 예, 이게 2003년 이후에 원 브랜드 샵 시장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원 브랜드 샵 시장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의 브랜드가 하나의 매장을
뭐지 500개 또는 많게는 1,000개까지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예, 아디다스, 나이키 원 브랜드 매장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랑 비슷한 네네. 거예요. 네네. 그 대리점 이제 비슷한 네. 거죠. 이제 그렇게 운영하는 거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원 브랜드 샵 시장은 전 세계 네. 한국밖에 없는 특이한 시장이에요. 아, 외국엔 이런 스타일이 외국에는 없어요? 외국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화장품 전문 업체들이 세포로 따로 같은 거. 예, 따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 여러 브랜드들을 모아서 LG 생건도 원 브랜드 샵이 있나요? 있죠. 더 페이스 샵을 인수를 했죠. 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인수를 해서 아.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한국의 브랜드 업체들은 브랜드 성격뿐만 아니라 유통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 온라인화가 진행이 됐을 때 상당히 이제 타격을 이제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스픽은 중저가를 되게 잘했어요. 중저가를. 그래서 뭐 아리따움뿐만 아니라 이니스프리 에뛰드하우스 2010년 이후에 아. 굉장히 빠르게 컸거든요. 예. 이니스프리. 예. 그러다 보니까는 뭐 원브랜드샵 시장에서도 에뛰드하우스 이니스프리 합치게 되면 1등을 했거든요. 예. 네네네. 그다음에 아리따움은 이제 전문점 시장에서 또 1등이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이 온라인화에 타격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 오프라인으로 장사 잘 될 때는 그것처럼 좋을 때는 없네요. 만들어서 직접 하니까 뭐 둘 다 먹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브랜드 마진에 유통 마진까지 그러니까. 가져가게 되니까 이 업사이클에서는 이제 상당히 네. 좋은 건데 네. 예. 그래서 중국에서 그 이니스프리가 많이 확대될 때 중국의 평론가들이 뭐 난리가 났어요. 이니스프리가 중국의 원브랜드 샵 시장을 선도한다 하면서 막 그때 뭐 엄청난 극장을 쏟아냈죠. 네. 이런 건 아무래도 퍼스픽만이 할 수가 있다 막 이러면서 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굉장히 그, 부담으로. 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이 좀 어려워진 거고 혹시 그건 어떻습니까? 그 요즘 제가 이제 지난주에 누가 틱톡이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대박이라고 그래갖고 그 얘기를 좀 들었는데 틱톡에서 화장품 파는 그 저 여성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스타들 인스타에서 파는 것처럼 그게 막 몇십억 몇백억씩 팔린다는 거예요. 그게 영향은 좀 있습니까? 그 영향이 많죠. 근데 그거는 브랜드도 아니죠. 그냥 자기 이름으로 그냥 파는 거죠. 그게 이제 브랜드화가 되죠. 자기가. 예예. 예. 그래서 실제로 네. 이제 그 브랜드를 내놓고 그다음에 판매하다가 팔고 M&A로. 예. 이 화장품이 이게 원가율이 되게 낮아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그래서 만드는데 뭐 어차피 만드는 건 또 ODM 업체들 엄청나게 그렇죠.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있으면 약간의 자본금하고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그냥 뭐 ODM 업체들에 의뢰하게 되면 ODM 업체들이 2,000개, 3,000개 카테고리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뭐 원하는 거 한번 고르세요. 해서 서로 이제 회의해 가지고서는 신규 상품 딱 나오게 되면 뭐 유통 진입 장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 뭐 이런 있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마케팅 하는 게 어렵지가 그러네. 않습니다. 예. 그러다가 좀 매출이 올라오게 되면 한 뭐 50억, 100억 된다. 예, 그러면은 뭐 M&A 시장이 굉장히 많이 활발히 발달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네네. 보니까는 또 그러면은 뭐 돈은 들어간 것도 별로 없는데 원가율이 낮으니까 그런데 이제 매출에 뭐 두 배, 세 배 뭐 이런 식으로 팔리게 되면 네. 뭐 떼돈을 버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컨슈머 그 이 소비자 쪽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화장품 시장이 사기꾼이 제일 많습니다. 사기꾼? 사기꾼. 어떤 사기를 칩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될 거다. 해가지고서는 이제 여러 투자자들을 모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매출 한 1, 2억만 나오는데 그건 일반 투자자들 뭐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요즘 화장품이 잘 된다더라 하면서 이제 뭉칫돈이 막 이렇게 모집이 됐다가 이제 뭐 또 그냥 흐지부지 되고 또 사기 뭐 매출도 안 일어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게 되면 이 사기꾼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그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높다. 있다는 거예요. 네, 부가가치가 높은 예, 데다. 예. 예전에 뭐 2000년에 그 뭐 IT 버블 있을 때도 사기꾼들 엄청 많았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뭐 네이버나 NC소프트나 뭐 이런 회사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화장품도 그만큼 투자가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 나쁜 건 아니에요. 예. 나쁜 것도 있습니다만은 분명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아무튼 간에 조심하셔야 되죠. 화장품은 굉장히 그 진입장벽이 낮지만 또 이게 중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브랜드가 되기도 굉장히 힘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여의도에 여러 그 벤처 캐피탈들 이제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운용사 이제 하시던 오너들이 이제 벤처 캐피탈이 요즘 워낙 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수익률도 좋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투자도 하는데
뭐 하루에도 뭐 몇 명씩 그냥 이 병 하나 들고서 찾아오는 사람. 병하고 이렇게 팩 같은 거 갖고 오죠. 네, 마스크에. 네, 네. 요거 네. 요거 진짜 괜찮다. 근데 아, 뭐 그분이 뭐 볼 줄 아세요? 네. 뭐 그냥 한번 고민해 보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화장품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김프로 얼굴을 정프로 얼굴색으로 만들어 준다. 나 그래, 그런 개념으로. 예. 화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온라인 유통 시장. 네. 여기도 사기꾼들이 되게 많고요. 예. 매출이 막 2천 원, 3천 원씩 막 올라와요. 네. 네. 그래가지고서는 막 이런 걸 갖다가 지금 미국에서 이런 회사가 있다고 해가지고서 투자 의뢰가 왔는데 이걸 네.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럼 보게 되면 재무제표 보면 되게 재밌어요. 매출이 2천 원, 3천 억인데 원가가 2천 원, 3천 억이에요. 원가가 낮다면서요, 화장품이? 아니 아니요. 온라인 유통에서 온라인 유통 업체들이. 네. 그러니까는 뭐 그 싸게 파는 그냥. 역마진으로 계속 물건을 파는 거죠. 그 매출만 만드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아. 예. 그러니까 착시를 일으키는 거죠. 네, 네. 예. 그러니까는 화장품이나 이제 온라인 유통이나 시장이 워낙 커지고 있다 보니까는 네. 이제 이런 그 사기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야, 그 와중에 우리 온라인 업체들 몇 개 엄청 대박 났잖아요. 스타일란다도 그렇고 인블리 뭐는데 거기다 또 뭐 AHC인가 AHC가 예. 유니레버 닥터자라트 뭐, 예, 뭐 예. 그런 데들 네. 막 근데 그런 걸 한번 보면은. 아, 전애들도 하는데 나는 못해?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건 되게 좋은 거예요. 여러 가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2003년 이후에 원브랜드 샵이 확대가 되면서 화장품 시장의 진입장벽이 되게 낮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생산시설을 크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래서 생산과 이 브랜드가 그냥 그 뗄 수 없는 관계였었는데 예. 2003년 이후에 원브랜드 샵이 확대가 되면서 생산과 브랜드가 분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이제 많아졌고 그 생산하고 브랜드가 분리가 되다 보니까는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게 된 거죠. 특히 그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의 화장품 인재풀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화장품 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중국발로 해서 커지게 되면서 이제 수많은 그런 화장품 쟁이들이라고 해요. 자기 스스로는 쟁이들이 이제 많이 그 브랜드 시장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화장품 예전에는 그 2010년 정도만 하더라도 돈하고 아이디어하고 이제 네트워크가 있어야지 들어올 수가 있었다라고 했거든. 생산 시설은 없어도 되지만 돈하고 아이디어하고 네트워크 있어야 된다. 돈은 기본적으로 뭐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매장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네트워크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가맹 점주들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은 그냥 아이디어만 있으면 돼요. 아이디어. 왜냐하면 돈은 수많은 벤처 캐피탈들이 널려 있고, 예. 그다음에 네트워크는 필요가 없죠. 요즘은 매장이 필요가 없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는 더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이제 경쟁이 치열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그 대기업들은 이 중저가 쪽에서는 아주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지금 화장품 회사에 내가 만약에 투자를 혹시 생각하고 있다면 썩 좋은 시기는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내 화장품 회사는? 우리나라 그 보셔야 될 때 그 중요한 게 뭐냐 하게 되면 한국의 화장품 시장은 수출하고 네. 이제 면세점 요걸 빼놓으면 역신장이에요. 그 지난주에도 한번 어떤 분이 그 게시판에 글을 남기셨는데 아주 좋은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한국 요즘 뭐 다 시술 받으러 피부과에 시술 받으러 가고 그다음에 요즘 뭐 기계도 나왔잖아요. 이렇게 얼굴 이렇게 덮었으면 그렇죠. 이렇게 치료해주는 치료가 아니고 이제 그 보호해주는 그런 것도 나왔기 때문에 뭐 누가 요즘 뭐 3, 40만원짜리 크림을 쓰느냐 뭐 이런 말씀 하시고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한국의 화장품 시장은 역신장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역신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수요냐 하게 되면 수출. 중국으로 나가는 수요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의 화장품 시장은 철저하게 중국 수요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이제 이 브랜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 대신에 한국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일단은 빌드업을 해놔야죠. 그런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중국에 진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투자를 하실 때 상장 업체들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매출 규모 좀 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대중국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야 되거나 또는 그 전에 한국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게 형성을 하고 있거나 이제 이런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순수하게 뭐 한국에서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는데 브랜드 인지도가 중국에서 전혀 없다. 그러면 성장 그 투자 가치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중국에서 인지도 있는 브랜드는 뭐예요? 우리나라 업체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모르겠습니다. ST로더랑 뭐 우리나라 화장품 뭐 있죠? 뭐 LG 사용도 있고 뭐 아무래퍼스펙도 있고. 네, 하여튼 뭐 네. 그런 화장품이랑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긴 몰라도 아마 ST로더가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뭐 이미지 같은 그렇죠. 게 있겠죠. 중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업체들이 완전 일군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브랜드로 우리가 유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우리랑 다른가요? 그 비슷한 것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는 후 같은 브랜드를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는 건데 후가 글로벌 화장품 럭셔리 브랜드 가운데 넘버 2입니다. 에이? 글로벌이요?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매출 규모로. 그래요? 예. 랑콤이 이제 4조 원 정도가 넘어가거든요. 브랜드 하나로. 브랜드로. 브랜드 하나로 자체 네. 브랜드 하나로. 4조 원 정도가 넘어가고 에스티로더도 뭐 맥이나 바비 브라운이나 뭐 여러 브랜드들 다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싼 그런 것도 빼고 있죠, 예, 그거 빼고 예, 에스티로더 자체만 따지게 되면 2조 후 정도 매출인데 후가 작년에 2.6조를 했거든요. 네. 2.6조. 아마 그 정도가 안 돼요. 그리고 시세이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조 넘었다고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시세이도에서. 네. 그러니까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가운데서 가장 큰 브랜드가 랑콤이고 그다음이 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되죠. 설화수 어떻습니까? 설화수. 설화수는 설화수도 이제 작은 브랜드 아니죠. 1.5조 정도가 되니까. 네. 하지만 이제 후하고는 좀 차이가 크죠. 지금 원래 설화수가 더 잘 나가지 않았어요? 설화수가 더 컸죠. 그러다가 지금 후가 2위가 막 실화냐고. 그러다가 네. 2017년 이따가 나중에 이제 그래프를 보여드릴 텐데 네. 좀 역전이 됐죠. 그거는 이제 어떤 경영 전략의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게 뭐냐게 되면 아까 로레알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공격적인 M&A를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그 벤처 브랜드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승화를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럼 우리나라 그 화장품 업체들은 왜 그렇게 안 했느냐 네. 그래서 벤처 브랜드의 도전을 그렇게 받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아무래도 유통 네트워크가 좀 약하다 보니까 300억짜리 브랜드를 인수를 해가지고서 1000억, 2000억으로 키울 만한 자신감이 일단 네. 없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하게 되면, 이 오너 입장에서 이제 최고 경영자, 경영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이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걸 뭐 돈 1000억이라든가. 예. 그러니까 그게 무형자산이 무형자산. 그죠. 예. 영업권이거든요. 저거를 내가 우리 조직이 또 최고인데 예. 지금 뭐 서울대 화학공학과 친구들은 그렇지. 다 지금 아무래퍼스피 예. 이중과 있거든요. 예. 약간 과장을 해서. 그럼 그 우리나라 최고 인재들이 다 지금 아무래퍼스피에 있는데 예. 저거를 못 만들어? 뭐 이런 생각 한단 말이죠. 맞아. 박이사 불러가지고 야 하나 론칭해봐. 그럼 예. 바로 되잖아. 예. 그리고 성공 사례도 있죠. 에어쿠션 같은 경우는 대박이 났어요. 진짜. 예. 2014년 이후에 예, 에어쿠션은 워낙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으로서는 좀 도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예. 것 같기도 해요. 그때 너무 성공을 했으니까 이건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왜 안 하고 있느냐 못 하고 있느냐 그리고 M&A에 대해서 좀 더 소극적으로 나서게 되고 맞아요. 뭐 이렇게 되는 경향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제가 아무래퍼스픽은 M&A 사례가 거의 없어요. 다 자체적인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브랜드를 빌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화장품 브랜드는 세 가지 이제 그 작업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제 인큐베이팅 그러니까는 하나 이 그 제품을 갖다가 새로 만드는 이제 그런 작업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빌딩 작업이 있거든요. 브랜드 빌딩 작업이 네. 있는데 아니면은 이제 그 M&A를 하거나 요 세 가지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업체들은 M&A를 통해서 이제 브랜드 빌딩을 하게 되는데 한국의 화장품 업체들은 다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브랜드 빌딩을 하는 네. 그런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벤처 브랜드의 확대를 온몸으로 그냥 떠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지금 후 때문에 난리예요. 네. 전 세계 이게 실화냐고. 근데 이게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뭐 샤넬 이러면 이제 화장품 다 알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후도 역시 사람들이 다 알고 사는 거예요. 아니면 뭐 정말 용기가 너무 비싸 보여갖고. 중국에서 엄청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중국에서 관시 있잖아. 관시. 네. 중국에서 관시를 하는데 예를 들면 에? 그 설화수라든지 후를 안 갖다 주면은 관시가 안 된다니까.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그, 그렇죠. 그러니까 훈은 인지도도 그만큼 높다는 네, 거예요. 훈은 이제 2016년이죠. 아마 네. 그 시진핑이 방한했을 때 그 평리위안 그 와이프가 아, 평리위안 네. 네. 평리위안 그 시진핑 아내가 와이프가 그 훈을 자기들이 자기가 사고 쓴다. 사서 네. 그 선물도 하고 쓰고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때만 해도 평리위안 인기가 뭐 중국에서 엄청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셀리브리티 마케팅이 됐어요. 네. 네. 그러면서 중국에서 인지도가 이제 엄청나게 올라갔죠. 아, 그래서 황후의 어떤 화장품 뭐 이런 네. 느낌이 좀 있구나. 그러니까 훈은 사실 한국에서는 별로 그렇게 안 팔려요. 네. 한국에서는 역시 설화수인 거고, 근데 중국에서는 그 후가 훨씬 더 인지도가 높죠. 그 아, 그래서 그래요? 그 용기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 네. 전혀 한국스럽지가 않습니다. 점점 아주 황금색에다가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점점 붉은색이 강해지고 있고요. 네. 한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 좀 손을 잡기가 좀 저렴해 보이는 네. 한국 사람 입장에서 저렴해 보이는 아~ 네? 그런 쪽으로 가고 있죠. 아니 이게 탑 브랜드지 설화수하고 후는 아~ 중국에서 네네. 그냥 괜찮은 게 아니라 탑.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양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진짜 좋은 거 산다. 네, 진짜 정프로가 뭐 예를 들면 가면서 수현 씨한테 진짜 뭐 어? 진짜 비싼 거 한다 그래도 뭐 화장품 뭐 사요? 뭐 예를 들면 산 적은 없지만 이제 산다면 저는 어? 뭐지 뭐 에스티 로드 이런 거 사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에스와 수현 씨가 이제 아 우리 남편 사준 것만 해도 고마울 수도 있지만은 네. 아니라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시슬리라든지 이런 거 산단 말이야. 아 시슬리가 좋은 거예요? 제일 비싸지 시슬리. 그리고 또 파란색 그거 뭐죠? 프레일인가 뭐 있잖아. 파란색이요? 아니 파란색 시슬리급에 뭐가 있다고. 네. 그런 거를 아는 거지. 그 관시 대상자들은. 관시하는데 에스티리도 갖다 줘봐. 아 그 안 통하는 거야? 안 쓰지. 그 일하는 사람 준다니까 이러면. 알겠습니다. 네. 네 물론 이제 그 중국 화장품 시장을 보게 되면 탑은 역시 이제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네. 업체들이죠. 그래서 요즘 뭐 에스티로더나 랑콤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게 이제 중국의 수요 때문인데, 예 그런데 그 다음 레벨로 그러니까 한국의 럭셔리 화장품의 수준은 글로벌 럭셔리의 한 이제 80% 90% 정도까지 수준이 올라왔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네.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중국 화장품에 또 의미가 있는 게 뭐냐고 하게 되면 한국 화장품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요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화장품의 이제 그 성장 단계라는 게 어차피 기술적인 수준으로 보게 되면 에스티로더 랑콤을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되게 방향이 명확해요. 그런데 이 혁신적인 카테고리 요거는 좀 애매하죠. 뭐가 혁신인지 막 모른단 말이죠. 근데 한국의 화장품 업체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뉴욕이나 또는 일본이나 이 3차 한류 막 이런 거를 붐을 타고서 또 한국 화장품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가 뭐 지금 일본에서도 1, 3, 5위가 다 한국 드라마입니다. 넷플릭스에. 네? 넷플릭스에 1, 3, 5위가 다 한국 드라마예요. 사랑의 불시착 뭐 더 킹 뭐 이태원 클래스 일본에서요. 일본에서요? 네, 그래서 이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기를 끌게 되면서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피부가 좋으냐 뭐 이런 그 얘기들이 나오면서 한국 화장품을 반드시 본고로 들어갔다 선물로 사가야 된다 뭐 이런 사례들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컬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한류가 확대가 되면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호감도도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중국의 그 개발자들이나 화장품 업체들이 가장 혀를 내두르는 게 뭐냐 하게 되면 한국의 화장품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카테고리예요. 이제 글로벌로도 보게 되면은 유럽의 이제 화장품 소비자들이 그 한국 화장품을 되게 높게 평가하는 게 뭐냐게 되면 랑콤 광고 같은 거 보시면 그런 거 나와요. 이렇게 막 되게 우아하게 생긴 병이 이렇게 탁 나오게 되면서 이거 하나 가지고서 여러분의 피부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걔네들은 그 굉장히 비싸요. 그러면서 그거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처럼 말을 해요. 근데 한국의 화장품은 굉장히 카테고리가 다양해요. 세분화되어 네. 있죠. 그리고 되게 싸요. 아. 그러니까 뭔가 선택의 여지가 되게 많은 거예요. 아. 선택의 여지가.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BB크림 같은 거 한국에서 되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그렇죠. 있는데, 퍼지고 있는데, BB크림 맨 처음에 독일에서 나온 겁니다. 그 BB7.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BB가?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화장품으로 사업화 시킨 게 한국이에요. 네. 그리고 마스크팩도 사실 한국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원래 일본에서 맨 처음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큰 이 화장품 시장으로 상품화하는데 재주가 그렇죠. 있네 우리가.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파운데이션을 스틱으로 만들어요. 이게 손에 네. 손에 바르거나 막 그 스펀지로 막 하게 되면 되게 좀 묻잖아요. 막 네. 이런 거. 그런 것들 갖다가 이제 스틱으로 만들어 가지고 손에 묻지도 않고 피부를 다 이렇게 뭐 거의 뭐 그 성형 수술을 한 것처럼 턱을 다 깎고 막 그다음에 선크림도 손에 바르면은 되게 좀 그 별로 안 좋잖아요. 닦아야 되고. 아, 스틱은 그래서 선 스틱이란 게 나왔죠. 아, 맞아요. 그 딱풀처럼 이게 돌려갖고. 아, 근데 나는 그거는 좀 청소에 안 맞더라고. 아, 이거 이게 딱풀처럼. 근데 그게 이게 뭐 스틱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게 이제 유분이 많아서 근데 요즘 또 새로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게 2억 갠가가 팔렸어요. 그 AHC에서 나왔는데. 근데 그거 생각해보세요. 그거 만드는데 원가가 얼마 들어갔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든 그 용기를 만든 폼테코리아의 용기. 예, 용기가 그게 영업익률이 일반적으로 용기 업체들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영업익률 10% 못 넘어가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근데 그 상품은 25% 마진이에요. 워낙 많이 팔려가지고서. 하긴 용기 보고 사는 경우도 많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 화장품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원가가 아까 2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원가에서 실제 원료가 차지하는 원가는 5%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에센스를 샀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한 5천 원 정도만 이 에센스 실제 그 원가고요. 네. 나머지 이제 아니 그래서 내가 좀 뭐 좀 바를까 하다가도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 왜냐면 애널리스트한테 다 들었잖아. 그래서 내가 야, 이게 무슨 효과가 이냐 그러고 안 발라버린다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 이제 생산 과정에서 공장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한테 주는 이제 그런 생산 원가가 10%고요. 그다음 용기가 거의 10%예요. 아까 내가 일하는 분들 준다는 게 저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아니라 관시할 때 아까 이제 정프로한테. 에스티리오도 사서 관시 중국에 관시하려고 그걸 이제 선물을 주면은 네. 이거는 탑이 아니기 때문에 아, 라프레리나 네. 후 이게 아니면은 네. 안 먹힌다 다른 분을 줘버린다 이런 뜻으로 이제 우리 집에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화장품 업체들이 네. 아 한국의 이런 혁신적인 카테고리는 아 좀 따라가기가 쉽지가 네. 않다. 그래서 중국의 그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소비 시장의 특징이 이 수요와 공급의 퀄리티의 갭이 되게 크다라는 거거든요. 네, 소비자들의 눈높이는 글로벌 탑 수준에 와 있는데 중국 현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의 퀄리티는 높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화장품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는 그렇고요. 네.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이 보니까 이게 두 메이저 브랜드 주가가 영 달라요. 네? 두 개만 있어요, 우리나라. 아니, 대표적인 두 개잖아.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건. 주단학 같은 데 어디 갔어요? 한국 화장품. 주단하기 옛날에는 한국 화장품 아니에요? 지금 상장은 돼 있습니다만은 예예 상장은 돼 있습니다. 굉장히 시가총액이 작죠. 한국 네. 화장품 제조하고 한국 화장품으로 굉장히 이제 그 주가는 투기적인 네, 코리아나 같은 업체들도 피어리스 있고요. 피어리스도 뭐 피어리스 망하지 않았네. 거의 사라졌죠. 예. 네. 사라졌어요. 코리아나는 네. 지금 상장이 돼 있고요. 예. 네. 아. 옛날에 주리아 주단학 예? 뭐 이런 게 있었죠. 우리 큰 엄마가 주단학 그 방판하셨는데 그거 많이 하셨다. 근데 지금 LG 상권 주식은 계속 좋은데. 아모레퍼시픽들은 별로 안 좋아요. 네네. 그 화장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비화장품 때문에. 비화장품은 일단 매출 규모도 그렇습니다만은 네. 마진이 상대적으로 화장품보다 낮기 때문에 예. 아모레퍼시픽에서 비화장품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뭐 5% 정도. 아니 LG생건은 꽤 네. 되잖아요. LG생건은 매출은 한 40% 정도 되는데 예. 음료하고 생활용품 부분이 있잖아요. 예. 사실 뭐 럭키치약에서 나온 거니까 LG생건이. 하지만은 그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화장품 업체라고 보는 것이 맞죠. 그리고 올해 아마 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최대 화장품 회사는 아마 아모레퍼시픽이 아니라 이제 LG 생활건강이 될 겁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거의 한 50년의 역사가 그러니까요.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바뀌게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LG 생건은 그냥 화장품 회사가 아니라 생활용품 회사라고 생각했죠. 네? 샴푸니 뭐 이런 거 비누니 뭐 이런 거 네네. 만드는 회사였는데 엘라스틴 그 차석용 CEO가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CEO의 최고 네. 경영진의 굉장히 전략적인 그런 네. 선택도 있었고 뛰어난 역량도 있었고요. 그리고 운도 이제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다 보니까 셀러브리티 마케팅이 이제 됐으니까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웅지마라고 또 할 수가 있는 건데 뭐냐게 되면 아까 온라인 벤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근 화장품 시장이 네. 근데 LG 생활건강은 진작에 다 깨졌어요. 중저가가. 아.
아모레퍼스픽한테 예. 2010년 초반에 아, 예. 그게 혁신의 이제, 원동력이 됐군요. 예. 워낙 이 아모레가 치고 들어오니까 그쪽 시장을 다 뺏겼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전문점 시장도 뺏겼고 더 펫샵도 뭐 이니스프보다는 많이 약했거든요. 아. 그리고 요즘에 뭐 라크베로 이자녹스 뭐 누가 왔어요? 그렇죠. 않습니다. 아 이자녹스. 예. 예. 그게 다 LG생활건강 중장자들이거든요. 다 잊어버렸죠. 그러니까는 애시당초 망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온라인 벤처 시대가 도래를 했을 때 네. 얘네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쪽에 후만 있었죠. 후만 아. LG생활건강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LG생활건강은 그 큰 파고에 전혀 그 침식을 당하지 않고 빗겨나 있을 수가 있었어요. 오히려 예예 예. 그게 이제 세웅지마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셀리브리티 마케팅 때문에. 상당히 후가 또 비약적으로 도약을 할 수가 있었고 차석영 회장이 또 그걸 굉장히 잘 살렸죠. 그 그래프를 하나 보시게 되면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예, 저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아모레퍼스픽과 LG생활건강을 이제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후가 저렇게 역전을 해버렸어요? 네, 2014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감히 후가 설화수한테 명함을 내밀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네, 2015년부터 이제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가장 분기점이 된 거는. 2017년이죠. 예, 2017년. 예, 사드 보복 조치 때. 아. 그때 그 사드 보복 조치로 중국인 인바운드가 800만에서 400만으로 줄어들었거든요. 둘 다 피해 입을 거 아니에요? 네, 둘 다 피해를 입죠. 근데 이제 두 회사의 전략이 정반대로 갑니다. 예. 예. 설화수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면세점이 어떻게 변하냐게 되면 면세점이 인바운드 여행객이 주로 사는 시장에서 따이공 시장으로 전환이 돼요. 예. 그럼 따이공들은 어때요? 한 사람이 되게 많은 걸 사잖아요. 그렇죠. 그걸 도매로 이제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설화수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을 되게 경계해요. 네. 왜냐하면 저 물건이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브랜드 인지도가 없고. 예 브랜드 인지도가 깨질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서 인당 판매 규제를 지속합니다. 네. 그런데 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소비자들이 원하는데 우리 제품을 안 파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서 모든 그 중국을 통할 수 있는 모든 그 루트를 다 뚫어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화곡동 따이공 채널까지 들어가요, 후가. 화곡동? 화곡동이 이제 그 중국으로 밀매되는 이제 그런 이제 채널 가운데 하나인데. 강서구 화곡동이요? 네네네. 거기가 되게 유명한 이제 그 따이공 채널의 그 핵심지예요. 거기 가면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뭐 저 간판이 묘한 글자로 써 있는 그런 네네. 상품 있어 들렸다가 하는 거야. 네네. 화곡동에? 네네. 그래서 뭐 리더스 코스메틱이라든지 SK생명과학이라든지 이제 그런 한국에서는 잘 모르지만 이제 중국의 매출을 많이 일으켜서 이제 상장한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우회 수출로 해서 매출을 일으켜 된 거죠. 그래서 거긴 이제 중저가들이 가는 채널이에요. 자칫하면은 이게 따이공들이 국경선 넘어가지게 50% 가짜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선 브랜드가 망가지게 돼요. 가격 교란이 일어나죠. 근데 그게 통상적으로는 좋은 전략 같지 않은데. 네. 그러니까 단기간에 매출을 올리기에는 이제 좋은 전략인데 네. 중장기적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유지하기에는 별로 안 좋은 위험한 곳이죠. 네. 근데 거기마저도 럭셔리 화장품이 후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서는 막 그때 시장에서 난리가 났어요. 화곡동 그 따이공들이. 아, 그래서 몇몇 애널리스트 그게 비판적으로 쓴 걸 제가 알고 있다니까요. 네. 저도 그때 비판적으로 썼습니다. 아니, 제가 아는 애널리스트도 저건 문제라고 계속 썼었어요. 네. 네. 그런데. 근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할 정도로, 차석영 회장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영업을 갖다가 전개를 했고, 대신에 이제 굉장히 디테일하게 접근하죠. 중국에서 현지 가격이 좀 떨어지게 되면 공급을 좀 줄이고, 이제 좀 가격이 좀 올라가게 되면. 그쵸. 아무튼 간에 그 브랜드 인지도 하락이라는 리스크를 갖다가 감내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또 견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전략이 극단적으로 갈라집니다. 그 차석영 회장의 그로잉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경영 전략 여러 가지 그 이때까지 나온 것들 갖다 쓴 건데 굉장히 잘 썼습니다. 나중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텐데. 읽어봐야 되겠네요. 예. 그런 전략적 차이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갈라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사실 아모레퍼스픽이 이 2015년 이후에 보게 되면은 그 상당히 보수적으로 변해요. 전략이. 그러니까는 이번에 그 방판 매출 같은 경우에도 그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1,500명의 방판 컨설턴트가 감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7% 성장을 했거든요. 이번 1분기 같은 경우.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느냐고 물어보니까는 요즘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많이 방판을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 백화점 못 가고 하니까 오히려 그런 수요가 더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방판이 또 이게 한번 그 맛을 들이면 굉장히 또 이게 좋거든요. 지금도 방판이 예, 있어요?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신제품들 최우선적으로 싸게 해주고요. 그리고 샘플이 어마어마하게 날라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짜 화장품 하시는 그 한 브랜드가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방판 괜찮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많네. 네. 그러면은 아모레퍼스픽은 그러면 왜 뭐 그런 거 왜 안 하냐 물어보니까는 아모레퍼스픽은 방판이 23% 역신장했거든요. 아무래도 하는 말은 그 카카오톡이 약간 통신 판매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게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거든요. 방판 같은 게 방판을 통신 판매로 하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위협성이 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걸 갖다 지향한다. 이거 잘 모르겠어요. 예, 통신 판매 11번가나 이제 G마켓에서 판매하는 통신 판매를 말하는 건데 카카오톡은 톡으로 주고받고서는 우편으로 이제 발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묘한 좀 이게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런 법적인 부분 또 레퍼테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아모레퍼시픽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게 그 오너 경영인이 서경배 회장이 대표이사예요. 예? 근데 여기는 LG 그룹에서 그냥 차소경 씨한테 맡겨놨잖아. 뭐 알아서 하세요. 뭐 그런 차이 아닐까? 네, 그런 것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스탠스를 보게 되면은 LG 생활건강은 철저하게 이제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에서 줄타기를 해요. 영업을 최우선적으로 두는 거예요. 브랜드 인지도와 매출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요. 영업을 최우선적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아모레퍼스픽 같은 경우는 불법과 합법을 볼 때 불법하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다음에 브랜드 인지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는 지금은 뭐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호수가 이제 예, 중국인들에게 좀 잊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도 지금 나오고 있을 이제 그런 네, 정도입니다. 네. 화장품 얘기가 정말 재밌는 게 많네요. 화곡동까지 나올 줄 몰랐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는 그냥 뭐 까치산역 근처에 우리 그냥 다니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운동하는에서도 주는 그 아주 따끔한 그 스킨, 뭐 그거면 됐죠. 아, 그 쾌남, 오디세이까지나 뭐. 오디세이 쾌남, 오디세이 같은 거. 뭐 브랜드는 전혀 정체불명이야. 그것도 아무랠 겁니다. 자, 오늘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또 들려주셨기 때문에 홍보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얼른 하세요. 아, 네. 네, 저희 그 3프로 덕분에 저희 그 하나TV입니다. 한화가 아니고 하나TV의 구독자 수가 지금 굉장히 빨리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질문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침 회의가 굉장히 지금 타이트해지고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종대 위원은 일단 이제 유통 화장품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네. 네, 시즌 2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 저 금투 직원들이 아 왜 박종대 의원 부르냐는 얘기를 저한테 해서 예. 예. 또 아 왜 박종대 의원만 예, 부르냐 예. 또 다른 이제 뉴페이스를 한번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